저차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여기는 화질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막 지금 빨리 찍으면은 화질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일단은 오늘은 길게 가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아직 며칠 일주일 동안은 테스트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공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3만 1천 원 나갔기 때문에 이것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네요. 3만 1천 원짜리하고 비슷해 보여요, 이것도. 마리에 한 1kg 정도 나올 수 있네요. 지금 8호 경매를 모두 마쳤네요. 오늘 물량이 많지 않네요. 여기까지만 보고 저 가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낙찰 받았으니까 내비는 거고. 오늘은 브라운하고 대게만 좀 이래 나왔어요. 브라운 킹크랩은 뭐 5만원, 4만원대. 어제 아주 좋은 거는 6만원대까지 나갔습니다. 키로에 대해서. 조금 전에는 3kg급 나가는 거 4만 6천 원 나갔고, 키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요건 어디 거예요? 바다발. 요건, 아, 그래서 일단 좋아 보이는구나. 이거는 좋은데, 예. 장사가 지금 너무 안 되고. 아, 그런 거 같네. 다음 주부터 휴가예요. 아,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리고 이게 지금, 예. 잘 죽어요. 주먹이 많이 나죠. 여름이라 그런가? 예. 북한도 얘기지, 날씨도 더. 예. 얘네가 뭐 2도 3도에 살던 애가 여기 지금 한 30도 올라오고. 그러니까, 아. 또 장마철이라도. 예. 비가 많이 오면 해수가 예. 염도가 약해져요. 아. 그물을 뽑아보면 저 안에서 염도 안 맞춰지는구나. 아. 되게 복합적인 게 많아요. 아, 그렇구나. 아. 지금 여기. 네, 하네요. 요 앞에는 3만 1천 원 나갔어요. 마가장터라고 그러네요. 네, 여름이라 관리하기가 좀 어렵다고 그러네요. 두 개, 3만 1천 원. 3만 1천 원. 앞에는 3만 1천 원 냈는데, 지금 3만 1천 원. 두 개, 3이. 네, 3만 2천 원. 와야 돼. 다 500원이야. 다 500원이야. 3이 와, 그냥. 임자가 나오면은 다 올라갑니다. 앞에 3만 2천 원, 3만 5백 원에 들어가 있다고 3만 1천 원 나왔고 3만 2천 원, 3만 1천 5백 원, 3만 2천 원까지 올라가네요. 보긴 괜찮아 보이는데 그 휴가철 다가오고 있는데 물량 소화가 안 돼서 그렇지. 이건 자체는 괜찮은데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한 번 더 설명해 드립니다. 갑각류 쪽에 D9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가시면은 여기 26 기둥 있어요. 여기 26 기둥. 기둥 번호가 2라인이에요. 2라인. 그 다음에 여기 많아. 여기 12,000원짜리. 요거는 좀 굵은 거. 아까는 저 촬영, 지금 요 촬영 영상이 시세표 나가는 영상하고 다른 겁니다. 라이브는. 요게 좀 못한데. 요거 좀 굵은 거. 요거 12,000원이고. 그 다음에 조금 작은 거, 요거는, 9,000원이에요. 오늘 9,000원인데, 요 10kg 망인데, 요건 항상 아까도 시세표도 얘기하지만, 요건 삶을 때, 혹시 요 중에 요 폐사된 게 있는가, 이런 거 골라내고, 이렇게 잘 해주시고, 아까 요건 18,000원이 5kg짜리 바지, 여수 바지랑 나갔는데, 요거는 사이즈 큰 거예요. 손하고 한번 이렇게 비교해보세요. 손하고. 이건 큰 겁니다, 요거.
18,000원이면 어제보다 더 내려갔네요. 이게 며칠 전에 25,000원까지 나갔는데 오늘 18,000원이 나가네요. 굉장히 싼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8만원짜리 참소라 대형, 그 다음에 55,000원 좀 작은 거 있고, 여기가 요 조향상에 요 앞에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가, 여기는 2,6 기둥 정도 됩니다. 오늘은 전복이 요새 휴가 처리돼가지고 안 나가서 그런지 안 갖다 놓으셨네요. 그냥 이렇게 마치고 다시. 혹시 좀 전에 알려준 거 잘 모르시면은 가격표 궁금하시면은 시세 나간 데서 한번 이렇게 확인해 주세요. 여기는 우원이에요. 지금 이건 얼마 파는 거예요? 만 원이요 나가는 거라네요. 홍게가 요 맛있습니다. 여기 우원이요. 이게 맛있어요. 홍게가. 저는 개인적으로 홍게가 대게보다 더 맛있더라고요. 이게. 홍게 만 원. 키로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 한 마리가 한 1kg 정도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게는 얼마예요? 아직 가격 18,000원 정리가 이렇게 안 되셨네요. 여기 5원, 1,000원. 네, 그렇습니다. 여기 라이브라 그냥 바로 하고 그냥 끊으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요거 브라운 요거 갔다는데 요건 얼마 파시는 거예요? 15,000원 파는 거네요. 이 다리가 없고 그래서 싼 거예요. 여기 어우 여 부러져요. 살 구경 시켜드릴게요. 오 진짜 이거 살 많다. 이거 내가 만졌다고 또 안 먹는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놔주세요. 여기. 아, 그런 분이 있어요, 한 번씩. 이거 다리 이건 얼마 파는 거야? 2만 원. 이거 키로에 대한 얘기예요, 키로에 대한 거. 여기 라이브로다가 그냥 잠깐만 하고 오늘은 끊을 겁니다. 여기 그러고, 여기 오늘은 이건 얼마, 아니었지? 숭어. 오늘 좀 나왔대? 7,000원. 그 다음에 요것도 주문받은 것 같네. 요건 얼마짜리예요? 요거 이거 자연상? 네. 2만 원? 그 다음에 오늘 저 민어 얼마 나갔어요? 활민어. 활민어도 오늘 좀 자라요. 예, 네, 잔 거. 5kg 정도 되는 건데요. 예. 네. 그런 거는 오늘 27,800원. 아니, 파는 거? 네. 파는 거 얘기해요? 네. 왜냐면 저기 여기 3만 원도 있기 때문에 내가 파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기 오셔서 전국수산 여기 이제 활어를 이렇게 하시니까 여기 와서 한 번 친구 만들면은 영업 친구 만들면은 굉장히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 이거 오늘은 몇 분 정도 됐나? 이게 8분 정도 지났는데 좀 이따 끊어야 되겠는데 예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요런 거 지금 방열 참치 이런 거 좋죠? 지금 5원은 방열 참치. 오늘 이거 얼마라 그랬지? 여기? 8,000원. 요거 8,000원. 키로에 10kg급이니까 8,000원에 하면 80,000원이 이렇게. 맞다. 그거는 장어가 좋아. 장어가 좋은데 저쪽에 저 배 따서 파는데 저렇게 팔면 잘 팔겠던데. 저건 얼마야? 방어? 아, 저거는 그물에 걸려갖고 다 쓰다, 아니, 저거, 찍는다고 저거 됐구나. 저건 얼마예요, 광어짜리? 저 자연산인데? 2만 원? 예. 2만 원 저런 거는, 저 몇 킬로짜리예요, 저거는? 6.4. 6.4 킬로. 예. 여기를 나오네요. 그 다음에, 아, 여기, 참치 좋았던 거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오복이에요, 오복. 오복, 오늘은 민어가 어떻게 나갔나, 요 민어가? 해수고, 보리수고, 참수고. 와, 농어네요, 농어. 이만해, 다 잡어! 안녕하세요. 여기, 요 나갔네요, 좋은 거 있더니. 좋은 거 있더니 나갔네요, 여기 다랑어가. 민어가. 숭어가, 개숭어 7,000원이에요, 지금. 라이브, 이거 연어. 오늘, 여기 연어는
오늘 연어는 얼마예요? 여기 가격? 연어 22,000원. 키로에 대한 얘기예요. 요거가 무게가 한 6, 7kg 요래 나가는 거. 요거, 요거는 저 수입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7,000원짜리 개숭어. 야, 안녕하세요. 조금만 보여드리고 끊을게요. 참도. 다음에 돼지 수산의 수조, 놀래미. 이제 돼지 수산 전부 여기 찍어버려서 나가는 거고. 여기 뭐 가격은 아까 시세표에서 한번 보세요. 시세표에서 잠깐 보여드리고 끊을 거니까. 예. 돼지. 그다음에 요거는 여기 태웅사장에 요거는 20미에 3만원짜리고 요거는 10미에 3만원짜리 제주 은갈치. 제주 은갈치 그렇게 하면서 오늘은 그냥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이제 끝낼게요.